자, 오늘은 교과서 85쪽 보시고 교재는 58, 59쪽 보시면 되겠네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태풍의 발생과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랬죠. 네, 거기 복습을 조금 합시다. 자, 태풍이 만들어지는 지역이 이제 저위도의 열대 해상이라는 거였는데 그 이유가 있었죠. 열대 해상일 때가 바로 이제 태풍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두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이었는데 그게 뭘 보였죠? 열하고 수증기. 그렇죠. 그래서 열이 공급되는 곳이 이제 열대 지방, 그렇죠? 그 다음에 수증기 공급되는 게 바다니까, 그래서 열대 해상에서 잘 만들어진다,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태풍의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게 태풍의 눈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네. 태풍의 눈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기압이 가장 어떤 곳이에요? 가장 낮은 저기압의 중심이었습니다만 거기는 비교적 날씨가 맑더라. 이유는 그렇죠, 약한 하강기류가 있기 때문이었죠. 그거는 그 하강기류 발생하는 주변에 풍속이 워낙 빨라가지고, 그렇죠? 네, 소용돌이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구조부터 다시 한번 볼 건데, 구조 여러분들 그 그래프로 나온 거를 좀 볼 거거든요. 교과서 85쪽 교재 58쪽에 있는 그래프를 좀 보세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하나 있죠? 그래프 보실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가로 세로축 먼저 잘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네. 영역과 시역이죠. 그래요. 네. 수학 열심히 배우셨네. 자, 여기 가로축 뭐예요, 이름? 가로축 동서. 교재는 동서라고 써 있고 교과서에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이렇게 써져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여기선 그냥 교재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동서. 자, 세로축은요? 풍속과 기압. 그렇죠. 풍속과 기압의 크기라고 돼 있죠? 네, 여기선 네. 간단히 그냥 크기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서 우리가 풍속하고 기압 값을 쫙 표시를 해준 건데 거기 보세요.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먼저 기압부터 표시를 해보면 기압이 지금 낮아져요. 이렇게 되고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기압. 네. 자, 기압 값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풍속 값 보면은 풍속값이 여기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 보이시죠? 네. 네. 자,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풍속이 가장 강한 곳이 지금 양쪽에 두 개 나와 있는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죠? 이렇게 풍속이 가장 강한 데가 지난 시간에 봤던 회오리가 굉장히 빨리 치는 곳인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빨리 치는데 안쪽은 그럼 어떨까요? 여기는 풍속이 지금 갑자기 뚝 떨어지면서 여기가 바로 뭐가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그렇지, 약한 하강기류가 발생하는 지역인 겁니다. 여기가,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어느 부분이라고요? 그렇죠. 여기가 바로 이제 태풍의 눈이라는 거예요. 눈. 왜 눈이? 아이요, 아이. 네. 태풍에서 마치 눈처럼 이렇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여기서 눈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 기압값이 가장 낮은 것도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저기압의 중심인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여기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조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더 볼 건데, 자, 여기서 풍속이 가장 빠른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풍속이 가장 빠른 곳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런 곳을 우리가 눈벽이라고 불러요. 눈벽. 자, 눈벽이 뭐냐면은 태풍의 눈 속에서 내가 봤을 때 마치 구름이 벽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벽처럼 이렇게 쫙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눈벽이라고 부릅니다. 안 죽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네. 그래서 눈벽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럼 눈벽이 지금 양쪽에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눈벽이 두 개가 나오는데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등장을 할 거예요. 자, 양쪽 눈벽에서 풍속이 가장 최대값인데 지금 최대값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이게 제 그림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여기가 왜 그런 풍속의 한쪽이 더 빠른가? 이거에 대한 내용을 오늘 먼저 확인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이거. 해서 요거. 양쪽의 풍속이 조금씩 다른 거. 여러분들 교재에는 제가 살짝 다르게 그렸는데 교과서는 확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같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 요것도 꽤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좀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할 내용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먼저 이제 태풍의 이동에 대해서부터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태풍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저위도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집니다. 맞습니까? 네. 네, 그렇죠? 자, 거기서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거기가 우리나라 근처인가요? 아, 좀 멀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선 거리가 꽤나 있어요. 그죠? 자,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 저위도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진 태풍이 우리나라로 이동을 해서 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우리가 배울 첫 번째 내용은 그러면 이 저위도 열대 해상에서 만들어진 이 태풍이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로 오는가 하는 내용을 먼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이동에 관한 거는 여러분들 교과서는 86쪽, 교재는 59쪽으로 가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태풍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배운 거를 좀 간단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저번에 왜 온대저기압이니 이동성 고기압이니 하는 거 보면은 전반적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뭐였죠? 그렇습니다. 편서풍이라고 하는 1년 내내 부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럼 여기서 생각할 수 있죠. 나는 편서풍이 잘 모르는데 걱정 마세요. 뒤에서 배울 거예요. 뒤에서. 지금은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그 편서풍 때문에 이동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 배웠는데 그게 태풍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편서풍이 작용을 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는 여러분들 무역풍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무역풍. 그래서 요거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한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절대 빠질 수 없는 게 지구 자전의 영향. 네. 지구 자전 영향 받는 거. 네,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조금 특이한데 세 번째가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아요. 자, 여러분들 북태평양 기단은 이제 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부르는데 얘 정체성 고기압이었나요? 이동성 고기압이었나요? 그렇죠. 정체성 고기압이었죠? 그래서 얘의 영향을 받아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영향을 받아서 이동을 하는데 어떤 양상으로 이동하느냐? 실제로 이동 양상을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자, 뭐 내용은 꽤 난이도가 있습니다만 이거 시험엔 거의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보셔도 돼요. 자. 자, 여기서부터 보도록 하죠. 자, 위도 30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간단하게 먼저 좀 물어보죠. 우리나라는 위도 30도보다 북쪽에 있나요? 남쪽에 있나요? 조금 북쪽. 그렇죠. 우리나라는 조금 북쪽이 있습니다. 그죠? 아, 우리나라에서 뭐 36도, 37도 뭐 요 정도 돼요. 우리 청주시가 약간 36.5도 정도 되거든요. 대략한. 아, 그래서 그 정도 됩니다. 자,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여기보다 북쪽에 있어요. 30도보다 북쪽. 자, 그리고 태풍이 만들어지는 지역은 여기보다 남쪽인 이 지역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여기로 이제 이동하는 거를 볼 건데 자, 요 세 가지 요소를 지금부터 하나씩 얘기를 해 볼게요. 자, 먼저 보세요. 편서풍하고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데요. 요거 간단히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위도 30도보다 북쪽인 지역에서는 요렇게 생긴 바람이 불어요. 요게 편서풍이라고 부르는 바람입니다. 편서풍. 아, 왜 이렇게 불죠? 이건 다 뒤에서 배울 거예요. 지금 모르셔도 돼요. 그냥 지금은 아 이렇게 부는구나. 그냥 요렇게만 기억을 해두시고 자 30도보다 밑에 남쪽 지역에서는 요렇게 생긴 바람이 불어요. 요 이름의 이름은 무역풍입니다. 무역풍. 무역풍이군요. 네. 자, 그래서 위도 30도를 기점으로 북쪽은 편서풍, 남쪽은 무역풍이라고 하는 바람이 1년 내내 불고 있어요. 1년 내내. 자, 요렇게 이제 불고 있는 상황에서 자, 지금부터 태풍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을. 자, 태풍이 여기에서 생성이 됐어요. 여기 지역에서. 쫙, 요렇게. 자, 요렇게 만들어진 태풍 먼저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할 때 당연히 1년 내내 부는 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일단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요렇게 만들어진 태풍이 먼저 요렇게 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 때문에? 무역풍 때문에. 자, 그럼 보세요. 무역풍의 영향을 받으면 이쪽으로 가게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은 계속 남쪽으로만 내려가네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에 도달할까요? 못할까요? 절대 못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역풍의 영향만 받으면은 절대 우리나라 도달을 못하니까 이거 말고도 한 가지 요소를 더 받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자, 얘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일단 답을 알려드리면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 어때요? 가는 방향에서 지금 휘고 있죠? 이렇게 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지구 자전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구 자전에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운 게 대체 지구 자전의 영향은 어떻게 받길래 그러냐? 자, 그걸 지금부터 좀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요거 지구라고 쳐봅시다. 실제 지구는 아니지만.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비행기나 미사일 같은 거라고 해볼게요. 자, 근데 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미사일이 이렇게 남쪽으로 쏘면은 그냥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그죠? 별다른 일이 없으면. 아이고, 직선으로. 자, 이렇게 이제 직선으로 움직일 겁니다. 그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우리가 남쪽으로 쏘면은 그냥 이렇게 직선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움직이는 경로를 보니까 이렇게 노란색으로 움직이지를 못하더라 이거예요. 왜냐 했더니 여기 있는 지구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빨간색으로. 자, 출발해서 똑같이 밑으로 내려가도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지금 보세요. 지구가 안 돌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지금 길을 갈 거예요. 그죠? 근데 지구가 돌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빨간색으로 움직임의 경로가 변했죠, 지금. 자, 지금 보세요. 원래 아래쪽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지구 자전 때문에 이쪽으로 휘었잖아요. 똑같은 양상이죠. 이렇게 가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휘는 거예요. 지구 자전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실제로 여러분들 미사일이나 비행기 같은 거 쏘면 이런 식으로 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요, 비행기 날아갈 때 이거 다 계산을 해서 날아가요, 실제로는. 그래서 계산을 해서 날아가는데 요런 힘도 여러분들 이거 이제 전향력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요게 이제 지구 자전의 영향입니다. 자세한 거는 G2에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 네. 자. 뭐만 하면 G2에 나와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구 자전의 영향을 받아서 원래 가던 방향에서 요렇게 휘더라 이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른쪽으로 휩니다. 오른쪽. 북반구 기준. 자, 그래서 요렇게 휘어서 가니까 어때요? 가다 보니까 위도 30도까지 도달을 했죠. 자, 그러면 위도 30도에 도달을 해서 이제 올라가니까 어느 바람의 영향을 받겠습니까? 이제 그렇죠. 이제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편서풍 영향 받으면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편서풍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편서풍 영향 받아서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럼 지구자전의 영향을 아예 안 받을까요? 당연히 받겠죠. 지구자전의 영향 받으면 어떻게 움직일까? 여기서 또 오른쪽으로 휘어, 그죠? 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어라? 무한순환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무한하게 회전합니까, 사실? 그렇진 않죠. 그래서 무한하게 회전은 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이제 뭔가 다른 요소가 또 개입을 하기 때문이겠죠. 거기서 이제 바로 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태풍이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데 여기서 지구자전 영향 받으면은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한다고 했어요 방금, 그죠? 안 그렇게 되는 이유가 바로 얘 때문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자, 그래서 요거의 영향을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건데, 자, 북태평양 고기압이 어디에 위치했냐면 우리나라보다 동남쪽에 보통 위치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여기에 이렇게 있어요. 거기 이렇게 크게 있어요? 네, 얘는 워낙 크니까. 네. 자, 그럼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가 지금 태풍이요. 가다가 보면은 여기서 지금 북태평양 고기압이랑 만나게 됩니다. 그죠? 네. 그쵸? 자, 그러면 정말 쉬운 문제 해볼게요. 이 태풍하고 북태평양 고기압하고 힘겨루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북태평양 저기압이죠. 북태평양 저기압이요? 뭔가 섞었는데? 자. 남태평양 고기압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겨요? 태풍이 이겨요?
북태평양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긴다. 이유는요? 고기압이니까요. 그렇죠. 고기압이니까. 맞아요. 정확한 답입니다. 무조건 여러분들 기압이 센 놈이 좋을, 힘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풍이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떡하느냐? 얘를 피해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럼 보세요. 이 전반적인 양상을 보면은 이렇게 이동하는 거 여러분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제 태풍의 이동 경로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도 그런 식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거기 자세히 나온 게 교과서 86쪽 보시면은 특히나 이제 이게 월별로 이동 경로가 잘 나오니까 거기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거기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력이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네. 세력이 강해지면 얘가 덜 휘어서 가겠죠. 그죠? 네. 세력이 약하면 엄청나게 많이 휘어서 움직일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어느 정도의 휘냐에 따라서 어느 나라를 태풍이 통과하게 되는지가 사실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세요. 세면은 얘가 덜 휘죠. 네. 그러면 어느 나라 쪽으로 향하게 될까요, 태풍이? 일본. 덜 휘어요? 네, 덜 휘면은 서쪽으로 좀 더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중국. 서쪽엔 중국이 있죠. 그러니까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매우 강할 때는 중국 쪽으로 전반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할 때는요. 그렇죠. 동쪽인 일본 쪽으로 좀 더 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풍이 어느 경로로 이동하는지만 봐도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기가 어느 정도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그게 각 월별로 여러분들 교과서 86쪽 보시면 그림 2-12번으로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이동을 해오게 되는데, 자, 우리나라로 이제 이동했을 때를 좀 볼게요. 지금부터는. 자, 우리나라로 이동한 태풍은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입힙니다. 대체로 어떤 피해를 입히죠? 기상현상 중에선 폭우, 비가 많이 와요. 그렇죠? 또 우라. 우박이요? 가뭄이요? 번개. 번개, 맞아요. 강한 비가 내릴 때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죠? 네. 또? 홍수? 바람 많이 불어. 바람이 많이 불죠, 그쵸? 바람이 많이 불어서 강풍 피해를 입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나 안 날아갔는데요? 자, 네, 그래서. 요런 피해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런 강풍이나 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을 때, 모든 지역이 똑같이 피해를 많이 입나요? 아니요. 아니죠. 당연히 이제 지역마다 피해 입는 정도가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단순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에 가까울수록 피해를 많이 입을까요? 태풍. 네? 바다. 태풍의 눈? 그렇죠. 태풍의 눈에 가까울수록 지금 보면은 풍속이 빠르니까 여기 근처에 있을수록 피해를 많이 입을 거예요. 그죠? 강풍이나 이쪽은 강수량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의 눈이 아닌 이 그 중심 근처에 있을수록 피해를 많이 입을 거예요. 눈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눈벽 근처에 있을수록.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자, 그래서 그쪽에 있을수록 피해를 많이 입을 건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태풍의 피해 정도를 감안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지금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일단 우리나라를 간단히 그리고요. 우리나라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 자,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태풍의 이동 경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태풍이 지나갔다고 해보도록 합시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나갔는데, 여기가 만약에 A 지역이고 여기가 B 지역이라고 해볼게요. 네, 뭐 대충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지금 태풍의 중심, 요 길은 태풍의 중심이 지나가는 길이거든요. 여기서 거리가 비슷해요, 지금 둘이 보면. 그쵸?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에 둘이 피해가 비슷하게 입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얘네들의 피해 정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역을 먼저 좀 볼게요. 이 지역에서. 자,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 태풍의 이동 방향을 먼저 좀 따져보면은 태풍이 현재 이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죠. 태풍은 여러분들 저기압입니다. 그죠? 저기압이니까 저기압에서 바람이 어떻게 불어 들어간다 그랬었죠? 그렇죠.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걸 한번 그려볼게요. 자, 반시계로 불면은 이렇게 불겠네요. 맞습니까? 네. 자, 이렇게 분다고 할 때 여러분들 지금 이 양상을 보면은 우리가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요 오른쪽 반하고요 왼쪽 반이 조금 바람의 방향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오늘의 가장 핵심 내용. 자, 여기를 보면은 요쪽 오른쪽 반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오른쪽 반. 자, 오른쪽 반을 보면은 태풍은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바람도 이쪽으로 불고 있습니다. 둘의 방향이 서로 어때요? 좀 비교해보면? 반대. 여기 두 개가 거의 반대인가요? 네. 아니면 좀 비슷한 편인가요? 뭐가요? 요 이동방향하고 요 회전방향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비슷한 것 같죠? 여기는요, 왼쪽은. 둘이 서로 거의 반대되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오른쪽 반은 이동 방향하고 회전 방향이 전반적으로 비슷하고요. 왼쪽은 이동 방향하고 회전 방향이 거의 반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한번 생각을 해 보죠. 자, 여기서는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이동 방향도 지금 비슷해요. 그러면 바람이 불 때 얘가 어느 정도 밀어 주는 효과를 내겠죠. 그렇죠? 밀어주는 효과를 내면은 여기서 풍속이 좀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조금 빨라지겠죠? 자, 반대로 이쪽 보세요. 여기는 바람이랑 이동방향이랑 서로 반대입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불던 게 얘가 이쪽으로 향하니까 여기서 약간 막는 듯한 형세가 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풍속이 빨라질까요? 느려질까요? 느려지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는 풍속이 조금 더 빨라지고 이쪽은 풍속이 조금 더 느려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쪽하고 이쪽, 오른쪽 반하고 왼쪽 반 중에 이쪽이 풍속이 빠르니까 어느 쪽이 좀 더 피해를 많이 입을까요? 그렇죠. 오른쪽 반 애가 피해를 조금 더 많이 입을 수밖에 없겠죠. 풍속이 더 빠르니까. 그래서 요 반원에서 우리가 피해 정도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기는 방금 얘기했듯이 바람의 회전 방향하고 태풍의 이동 방향이 서로 비슷해요. 그죠? 이렇게 되는 반원을 우리가 풍속이 조금 더 빨라서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기를 위험 반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험 반원. 자, 그래서 위험 반원은 방금 얘기했듯이 태풍의 이동 방향하고요. 그 다음에 바람의 회전 방향하고 얘네 둘을 비교했을 때 서로 어떻더라?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방금 얘기했다시피 풍속이 빨라진다고요? 느려진다고요? 그렇죠. 풍속이 빨라진다. 그래서 피해가 크게 됩니다. 이 지역은.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 반 볼게요. 자, 왼쪽 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피해를 덜 입겠죠? 그래서 이쪽 반원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기는 안전반원이라고 부르게 돼요. 안전반원 또는 교재마다 가항반원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말이에요. 안전반원. 자, 여기 안전반원은 그럼 이동방향하고 회전방향하고 서로 어때요? 반대에 가깝죠? 조금 위로 올릴까? 네, 그래서 이동방향하고 회전 방향하고 서로 반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선 반대에 가까우니까 이쪽은 풍속이 빠르다 느리다? 느리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여기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태풍의 이동 방향은 이쪽으로 향하고 바람의 회전 방향, 반시계니까 이렇게 회전해야 되죠? 자, 그러면 여기는 위험 반원일까요? 안전 반원일까요? 위험 반원이 되겠죠. 여기는요? 안전 반원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판단할 수 있죠? 비슷한 거리에 있는 A와 B 중에서는 어느 지역이 조금 더 피해를 많이 입을 것 같아요?
그렇죠. 비 지역이 조금 더 피해를 많이 입을 것 같죠?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럼 이렇게 풍속이 다른가? 다르죠? 네. 네. 요게 바로 그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보세요. 이쪽이 결국 동쪽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동쪽이 일반적으로 위험 반원입니다. 우리 기준으로 했을 때. 그래서 여기 동쪽이 조금 더 풍속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바로 위험 반원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요거까지 네, 여러분들 같이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위험 반원이 좀 더 풍속이 빨라서 피해를 많이 입는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고, 그럼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피해를 가장 많이 입으려면 태풍이 어떻게 움직이면 될까? 우리나라에서 피해를 많이 입으려면 당연히 이렇게 중심 통과하는 게 가장 피해는 많이 입습니다. 근데 중심이 통과 안 한다고 할 때는 이렇게 가는 게 제일 위험하죠. 이렇게 가면 완전 위험 반원에 쏙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황해를 따라서 올라가는 태풍은 굉장히 안 좋은 태풍이에요. 반면에 이렇게 지나간다고 보죠. 이렇게 지나가면 우리나라가 다 안전반원 쪽에 있으니까 그나마 피해를 덜 입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풍의 경로만 보더라도 어느 쪽이 조금 더 피해를 많이 입을 것인가 요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태풍이 쭉 지나가게 되고요. 지나간 다음에 우리나라를 딱 통과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다시피 이렇게 지나가면 태풍이 점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딱 통과하고 나면 일기예보 봤을 때 태풍이 약해져서 소멸한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그게 바로 여기서 이제 소멸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번 통과하게 되면. 자, 그러면 왜 소멸을 하게 될까요? 습기 반응. 그쵸. 우리가 전 시간에 맨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태풍은 열과 수증기 공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자, 근데 지금 북쪽으로 이동했네요. 열 공급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또 우리나라 땅을 통과하면 어때요? 수증기 공급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열 수증기 공급이 다 끊기기 때문에 대륙을 하나라도 제대로 통과하게 되면은 태풍은 거의 소멸을 하게 됩니다. 세력이 굉장히 약해진다는 거. 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간단히 써드릴게요. 여기서 열과 수증기 공급이 다 안 되니까 소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로 인해서 세기가 약해져서 여러분들 소멸을 하는데, 그럼 하나만 물어봅시다. 태풍의 세기가 약하다는 거는 기압이 높단 얘기일까요? 낮단 얘기일까요? 어디가요? 태풍의 힘이 약해졌다라는 거든. 태풍의 기압값이 올라갔다는 얘기일까요? 내려갔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올라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네, 왜냐면 저기압의 성질이 강해야지 여러분들 태풍이 셀 거 아니에요. 그죠? 저기압의 성질이 강하려면 기압이 낮아야 되겠죠. 아, 그러니까 여기선 이렇게 가셔서 점점 기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압이 올라가면서 결국 태풍이 소멸한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한 거 다시 한번 보면은 태풍은 결국 요 세 가지 요소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요렇게 이동한다는 거. 체크를 하시고 이렇게 움직이는 동안에 오른쪽 반원이 훨씬 풍속이 빨라져서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다. 요거가 가장 핵심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북쪽으로 오게 되면은 중심 기압이 높아지면서 소멸을 하게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 좋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 태풍 다 알아본 거고요. 네, 교과서 89쪽까지 한 거예요, 지금. 교전 59쪽까지. 네, 다음 시간에는 악기상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